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겨울철에는 항상 눈이 내리게 됩니다. 눈이 펑펑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적게 내릴 때도 있습니다. 산간 지방과 강원도 지방에는 여러 수십 센치가 내려서 웬만한 제설 장비로도 사실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 운행할 때 반드시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좀 더 긴 것이죠. 그러나 서울 도심에서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스노우 체인 대신에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와 눈과 성에와 물기를 제거하는 브러시나 거를 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 프론트 그라스를 덮어주는 이런 덮개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눈, 성에 물기 제거 용끌과 그리고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를 구비해서 가볍게 타이어에 뿌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조금 왔습니다. 지금부터 쌓여있는 눈을 차량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눈을 제거할 때는 먼저 시동을 켜놓고 실내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외부에 있는 눈이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10분, 20분 기다리기 힘들 때는 빠르게 지금처럼 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차량의 외관에 사실은 스크래치, 손상, 기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끌은 고무로 된 것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딱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라스에, 그렇지 않으면 차량의 외관에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 형태입니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쌓인 눈을 빠르게 제거를 해줍니다. 물론 차량에 시동을 켜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눈이 녹으면서 눈도 제거를 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후면 리어 그라스, 프론트 그라스 전체적으로 다 눈을 제거해주는 것이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와이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눈과 함께 내려온 먼지 속에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눈을 제거하고 나서 지금처럼 눈 성에 제거기로 눈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브러시나 걸레로 그라스를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와시약을 뿌려서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반드시 스노우 체인을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스노우 체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늘 차량에 지금처럼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은 한 우리나라는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차량 내에 겨울 트렁크에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를 한 통씩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내린 눈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뿌리는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는 뿌리고 나서 5km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접착력이 좋아져서 빙판길이나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체인을 한 것처럼 날릴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그라스와 리어 그라스는 차량의 실내 공기가 따뜻해지고 난 이후에 와셔액을 충분히 뿌리고 나서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눈 내린 빙판길에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